기다리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픽카드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캘린더? 아, 이게 노트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2019년 달력인가? 그렇네. 엔비디아 공채. 근데 나 이거 안 쓸 건데.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뜯은 건데 나눠먹기가 좀 그런가? 안 들어가. 아! 어, 됐다. 정말. 와,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해피 할리데이 해가지고 이걸 보내줬네요. 저기. 여러분, 없는데요? 여러분, 없어요. 아, 안 보내줬네. 아. 여러분, 왔습니다. 썸네일. 좋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엔비디아 RTX 2060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이고요. 정식 판매일은 내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에서 우연히 택배 상자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얻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사니까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택배 박스가 하나 떨어지더라고. 아무튼 한번 까봅시다, 여러분. 레퍼런스 박스는 좌우에 봉인실이 있습니다. 이 봉인실을 나이프로 상큼하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뜯으면 끝이에요. 뭐 칼을 쓸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이탄 깠던 거하고 그냥 포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이게 레퍼런스 기반 제품들은 포장이 다 똑같아요. 구성품을 봅시다. 구성품은 뭐 별거 없어요. 열어보시면 이거 아마 그거 변환잭일걸요? DVI? DVI 변환잭 뭐가 없네? 없네요? 2060은 안 넣어주네? 아, 2060은 DVI 포트가 있네요? 나 DVI 포트 없는 줄 알았는데 2060은 DVI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탄이나 2080Ti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DVI 포트가 달려있고 HDMI 하나에 DP 두 개, USB-C 타입 포트가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하위 라인업이라서 그런가? 호피 무늬 같죠? 아니에요. 좀 묵직하진 않아요. 제품 보시면 크게 다르게 생기진 않았어요. 레퍼런스 제품이 다 똑같이 생겨서 1000번대 파스칼에서 2000번대 튜링으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블로우 펜 하나만 있는 구조였는데 쌍펜으로 바뀌었고요. 하위기 라인업에서는 파운더리 에디션을 사셔도 어느 정도 발열 해소가 충분히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진짜 간지가 좋아요. 파운더리 에디션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세대는. 물론 2080Ti는 아무래도 발열 때문에 파운더리 에디션보다는 비레퍼를 사는 게 좋지만 3펜으로 그 아래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비레퍼런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으면 여기 위에 여기 꼽는 슬롯이 있는데 파운더리 에디션은 여기 있습니다. 보조전원 포트가 8핀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뭐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나사 꼽을 수 있는 홀이 두 개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성능! 물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제품을 먼저 받아가지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을 보시려면 벤치마크 사이트들 가보시면 게임별로 해가지고 성능 벤치한 자료가 있고요. 대충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교 대조군으로 갖고 온 제품은 집에 있었던 에브가의 1070Ti SC 제품인데 이거는 클럭이 파운더리 에디션하고 똑같아요. 아마 클럭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죠. 이거를 얼마에 샀냐면 271.99달러. 지금 사시려면 489.99달러짜리 제품입니다. 거의 반값에 샀죠?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요 두 개의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테스트를 할 거냐면 제가 준비한 건 배틀그라운드, 배틀필드 5,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이거 세 개만 준비를 했는데
아, 2060 가격. 2060은 일단 349달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국내가는 45만원에서 한 55만원 사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RTX 2060을 먼저 꼽아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달려있는 제품은 MSI 트리오 2080Ti입니다. 켜보겠습니다. LED는 여기 위쪽 부분에 지포스 RTX에서 LED가 들어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에 씌우면 저쪽 부분이 정면에 보일 테니까 간지가 오질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안 했어요. 보조전원을 안 꼽았네? 보조전원은 8핀 하나입니다. 기존의 1070Ti 제품들하고 비슷하죠? 그래픽카드를 재설치를 하면 메인 그래픽 드라이버가 안 잡힌 상태로 메인만 나옵니다. 내장 글카를 통해서 재부팅 한번 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어? 아!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까 2060 지원되는 드라이버가 아직... 아 잠깐만. 아 설마 또? 설마 또? 야 있다며! 야 나왔다며! 아니 드라이버 언제 풀리는데? 장난해? 저기요. 아 저기... 아니 씨! 아 이거 제가 지금 깔린 버전이 417.35 버전인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보니까 417.56인가? 그 버전을 쓰더라고요. 드라이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드라이버가 417.35가 소비자용 버전에선 제일 최신이거든요. 그다음 또 데자뷰. 또 데자뷰가 엔비디아 4로인가 보자. 아마 베타 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식 버전이 배포가 안 돼도 베타 버전이 포럼에 먼저 배포가 되거든요. 417.58 핫픽스 12월 28일 버전 샌다드 드라이버 베타 핫픽스. 근데 2060 지원은 없거든요? 핫픽스 목록에? 그거 한번 봐야겠다. 커뮤니티 417.54 버전이네요. 더 높은 버전이니까 당연히 호환되지 않을까? 417.58이니까? 설마 54 버전에서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왜? 제품은 좋은데 드라이버 같이 안 주셨어요. 아니 아니 재부팅 해보자. 될 거야. 재부팅 해볼게요. 해상도가 안 바뀌네. 아 없네. 눈쟁 카페에 올려놨다고요? 그래? 아 씨. 성인 도박 등 불법 광고 8.1일. 나는 언박싱만 하려고 받은 게 아니라고. 언박싱만 하고 언제 받을 게 아니라고요. 원본 올려도 되냐고요? 영정 먹고 싶으세요? 아이 뭐야, 언박싱만 하면 뭐해. 언박싱 여러분, 언박싱은 여기 치면 언박싱은 널렸어. 아, 봐봐. 언박싱 봐서 뭐하게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언박싱을. 언박싱을 영상에 추가하는 건 몰라도 언박싱이 메인 영상은 난 안 올리는. 드라이버 버전이 다르면 내가 지금 1070Ti를 미리 리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드라이버 버전이 올라가면 성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드라이버로 테스트를 웬만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70Ti를 미리 할 수도 없어 드라이버를 받기 전까지. 아니 드라이버 언제 풀리는데? 장난해? 2080Ti 때 데자뷰가 생각이 난다. 2080Ti 1호 구매자라서 가서 아하하하 전날에 가서 받아와서 저녁에 까서 했는데 드라이버가 없어서 못 썼죠? 새벽에 나왔죠? 자고 일어나니까 나왔죠? 일단 1070Ti로 게임을 하고 있어 봅시다. 그러면 드라이버가 오겠지. 1070Ti가 QHD에서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네요? 나 이렇게까지 잘 나오는 줄 몰랐는데.